안녕하세요. 제1호 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필미 오늘 3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예. 차 장모님도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셨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이고요. 예. 주말에 또 CS를 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결정이 난 거죠? 예, 오늘 아침에 결정이 났고요. 원래 블랙록도 네. 그 CS를 인수하려고 서로 입찰 경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UBS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스위스 2등 은행인데 예, 그러니까요. 네. 미국 업체한테 넘기기보다는 아무 예. 스위스에서 그래도 자기네 1등 업체인 UBS가 인수하는 게 아무래도 낫다고 예.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또 한번 우리가 월요일마다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한번 예. 시작해 보시죠. 한 주간 미국 시장 많이 뭐 출렁거리긴 했는데 네. 정작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르고 끝났어요. 예, S&P 500 기준으로 1.4% 올랐고요. 네. 12개월 포워드 EPS도 0.1% 상향 조정되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들이 역시 요즘 상당히 강한 빅테크 위주의 그렇죠. 대형주가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재무구조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은 좀 조정폭이 좀 심하게 나타나면서 극명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TD로 보면은 S&P 500이 2%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마이너스 1.3%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3월 17일 기준으로 S&P 500 PER은 17.4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PBR은 3.87배, 그리고 ROE는 22.2%를 기록하고 있는데 17.4배라면은 한 평균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적 밸류에이션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상승률을 보면은 애플이 일주일간 4.4% 올랐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베스터데이에서 그 뭐 파일럿 뭐였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카파일럿인가? 코파일럿. 아 맞아요. 코파일럿이라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네. 그걸 MS 워드 그리고 엑셀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 이렇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지금보다 훨씬 더 쓰기 좋게 만드는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12.4%나 올랐습니다. 이야, 주간 단위로 많이 올랐네요. 예, 예. 이렇게 큰 종목이 네. 한 주간 이렇게 오르기도 쉽지 않은데 네. 많이 올랐고요. 덩달아 구글도 12.1%가 올랐고요. 아마존도 9.1%, 테슬라도 3.9%, 그리고 메타도 최근에 비용 관련해서 컨트롤을 잘 하면서 네. 시장의 센티멘트를 좀 좀 올리면서 9.0%가 올랐고요. 예. 엔비디아도 12%가 올랐습니다. 메타는 지난주 주말에 금요일 날은 빠졌는데도 주간 단위로 예. 9%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2%, JP모건 5.9%가 빠졌고요. PNG 4.2% 올랐고 엑슨모빌이 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을 이끄는 거는 빅테크 위주의 대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네. 이제 IT 소섹터로는 반도체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조정도 뭐 크진 않았어요. 전부 보면은 이제 에너지 정도가 0.8%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계속 그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에너지 주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해 감익되는 폭 자체가 20-30%씩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 이 EPS 하향 추세는 멈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R 보면은 애플이 24.7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7배, 구글 17배, 메타 15.5배, 아마존 34배, 테슬라 42배, 엔비디아 55배인데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위기의식이나 뭐 우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형 퀄리티 주식들은 오히려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PER도 조금 높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흐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지속되는데 이 빅테크가 속한 데가 자유소비재 섹터나 IT 섹터나 커뮤니케이션 섹터잖아요. 네. 지난주에 보면은 자유소비재가 2.35%, IT가 5.66%,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6.94%,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46% 오르면서 확연히 다른 섹터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포워드 EPS는 2월 중순에 바닥을 친 후에 완만하게 상승 중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포워드 EPS가 2월 한 3주까지 3-4주까지 이제 횡보를 하다가 3월 들으면서 좀씩 올라가는 오히려, 모습입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예,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가 이제 그 다른 대형주들 비중 높은 대형주들의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미국 채권 시장은 좀 요동을 쳤는데 미국채 10년물이 27bp가 빠져서 3.43%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미국채 2년물은 3.84%를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75bp가 빠졌습니다. 이야, 많이 빠졌군요. 예. 그래서 장단기금리 차는 2년물이 훨씬 더 많이 빠지면서 얼마 전까지 뭐 마이너스 100bp 뭐 이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네. 이게 마이너스 41bp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2.1%고 주간 기준으로 19bp가 줄었고요. 그리고 실질금리도 7bp가 빠져서 1.33%를 기록을 했습니다. 회사채도 좀 빠졌는데 AAA 트리플A 등급이 4.59%를 기록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14bp가 하락했고 그리고 BAA도 5.72%, 그 주간 기준으로 6bp가 하락했는데 이게 목요일 기준이라서 금요일 날 좀 거가 안 나와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하이힐드 쪽에서는 국채 금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이힐드가 12bp 오르면서 8.81%가 올랐거든요. 이거는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자체의 상승 때문에 네.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레드가 56bp가 올랐습니다. 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래서 5.17을 기록을 했는데 미국 유럽 은행권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는데 지금 정부하고 기타 이제 글로벌 은행들의 액션이 좀 이어지면서 이런 유동성 보강이나 M&A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주간 기준으로 좀 반등폭이 컸는데 이 부분은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액션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 그 미국 시장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예. 네. 나스닥이 0.7% 빠졌고 예. 다우가 이제 1.1% 빠졌지만 예. 그보다 더 많이 빠진 게 이제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인데 아무래도 이런 뭐 금융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예. 아무래도 조그만 은행이라든지 예, 체력이 좀 약한 은행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나는 게 이제 주식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예. 하이힐드에도 예, 반영이 되면서 하이힐드 금리가 올라간 것 같은데 예. 이 추세가 이제 CS 문제가 봉합이 되고 미국의 지방 은행들의 문제가 빠르게 봉합된다면 예. 이제 다시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심각한 게 계속 확산된다라고 하면 일단 하이힐드 금리는 계속 올라올 거예요 아마. 예.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잘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주식의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향후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할인을 하는 그 할인율 자체는 시장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를 텐데 그렇죠. 이런 때일수록 안 좋은 기업일수록 그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주가가 훨씬 더 크게 빠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 시장에서 그런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일드 스프레드의 수준 자체가 예. 과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큰 위기가 왔었는지 한번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네. 한번 봤습니다. 이거를 2008년까지 그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깜빡해서 2013년부터 최근 10년까지 그려왔는데 네. 2018년 보면 하일드 스프레드가 파란색이고 그리고 S&P 500이 그 진폭을 좀 유를로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 차트로 그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2000 가까이 이제 지난 코로나 위기 때 하일드 스프레드가 9.96%까지 올라갔어요. 한 예. 10%까지 올라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12 정도 아니었나요? 하일드 스프레드는 거의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20까지요? 예, 예,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위기 상황은 사실 결이 다른 네. 하일드 스프레드의 어떤 규모를 저 그 반등을 상승을 보여주는데 지금 상황은 4.98%거든요. 4.98%라서 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그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만한 어떤 수준에 왔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이라든가 글로벌 아이비들의 어떤 적극적인 액션으로 인해서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2015년도에도 뭐 8.6까지 올라갔었었네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 찾아보니까 막 그 페드가 금리 인상하려고 네. 하던 때였고요. 네. 그리고 마침 2016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초부터 주가가 막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중국 경기 상황이 맞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가도 한 연초 한 달 정도에 한 10% 정도 네.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더라고요. 네. 역대 당시에 이제 중국 그림자 금융 위기도 나오고 예. 도이치방크가 그때 좀 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 예,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예. 아마 하일드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갔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4.98 뭐 오늘 5% 뭐 이 정도면 예. 아직까지는 뭐 큰 위기 같아 보이지는 않고 2018년에 금리를 마지막 올렸을 때 저때도 5.29까지 갔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그 연말에 좀 많이 빠졌었다가 예. 다시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 자체를 좀 멈춘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됐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최근에 반등한 거는 사실 오늘 그 크레딧 스위스 인수권을 포함해서 뭐 줄줄이 좀 조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이 차트 보니까 하일드 스프레드가 다시 꺾이고 떨어질 때는 주가는 미국 시장의 주가는 예. 무조건 올랐다. 그렇죠. 그렇네요. 미국 시장 그렇죠. 미국 전체 시장에 올랐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가지만 이 위험한 기업들, 네.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은 기업들, 또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뭐 현금이 없는 기업들 이런 유의 기업들의 사실 스프레드잖아요. 네. 하일드니까 네. 그런 유의 기업들의 할인율을 세게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빠지면은 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또 세게 올라가겠죠. 그러겠네요. 예.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12.9%가 빠졌습니다. 중앙 기준으로 66.7불을 네. 기록하고 있고 리우 카운트는 589기. 그래서 중앙 기준 한 기가 빠졌는데 계속해서 그 리우 카운트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리우 카운트하고 WTI하고 관계를 좀 그려보면은 WTI가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고 리우 카운트가 네. 파란색인데 WTI가 먼저 빠지고 리우 카운트가 좀 줄어드는 그런 후행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WTI가 좀 선행적인 성격을 갖는데 최근에 기사들을 좀 읽어보면은 미국의 어떤 생산량이 좀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유정의 생산성이 좀 줄고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에너지 회사들의 그 감익 자체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S&P 500 에너지 주요 종목
그 더불어 가져왔는데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슐렌버거, EOG 리소시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옥시덴탈 이런 종목들 보면은 YTD로 대체로 한 10% 내외, 20% 많이 빠진 건 20% 정도 이렇게 10% 내외 이렇게 다 빠졌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EPS 그로스를 보면은 작년에 어마어마했죠. 네. 그 EPS 그로스가. 근데 올해 보면은 한 20에서 30% 정도 대체로 이렇게 그로스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올해 내내 제가 볼 때는 그 이 에너지 섹터의 모멘텀은 좀 살아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T 커뮤니케이션 뭐 반도체 그리고 자유소비재 이런 쪽에 모멘텀은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뭐 가치 방어 배당 이런 쪽에 이제 섹터나 그런 쪽에 이제 종목들은 올해 조금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1월 말에 강원국 작가랑 예. 또 3% 나갔을 때 예. 마지막 부분에서 뭐 1월 시장을 좀 좋게 보자는 의견은 똑같았었는데 예. 강 작가는 이제 가치주가 예. 계속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퀀트적인 이제 분석을 얘기해서 그게 이제 2001년, 2년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가치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기는 했었지만 제가 우리는 성장주도 좋게 본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아까 빅테크 기업들 보면 예. 정말 대체불가한 명품 기업이고 그죠? 예. 그 어떤 위기가 와도 그쪽 섹터에 대한 탄탄한 성장성은 예. 거의 뭐 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가치 영역은 이렇게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예. 이익이 되게 많이 나니까 예. 되게 이제 PER도 낮아 보이고 예. PBR 자체도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가치주주로 모일 수 있지만 에너지 기업이 작년에 그렇게 이익이 많이 증가할지도 예측을 못했던 거고 예. 지금의 올해 EPS 예상치 20% 정도 마이너스 이런 것도 예.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예. 계속 뭐 챗GPT가 됐든 뭐가 플랫폼이 됐든 거죠. 예. 우리 미래의 또 소비 패턴을 계속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이 낫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일단 시장은 예. 예, 성장주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리익 가격 보면은 3.3%가 빠져서 3.91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하고 미국의 천연가스하고 유럽의 천연가스도 전부 빠졌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3.3% 정도 빠져서 많이 빠졌다 그죠? 잠깐만요. 이게 2.35인데 아 네. 2.35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도 42.86 유로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18.9%가 빠졌습니다. 네. 이게 주간 기준으로 이제 상당히 뭐 10% 빠지는 거는 익숙해진 것 같은데 네. 레벨 자체로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회복이 됐다는 게 이제 그때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인플레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0.8% 빠져서 103.7을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 0.9% 빠져서 1308.4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이제 외환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니까 그죠? 예. 이번에 이제 달러 인덱스 보면서 지난 114 갔다가 101 거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과연 정고점이었던 114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지 예.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ABC로 빠지는 그런 추세인지 그 ABC로 빠지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페드의 금리 인상이 그죠? 예. 멈추고 시중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다시 ABC 형태로 빠지게 될 건데 일단은 더 이상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뭐 그 이슈들이 봉합이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코스피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코스피 최근 일주에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 3월 10일 날 2,395 기록했고 3월 17일 날 2,396. 그래서 0%고요. 소점 첫째 자리까지는 0.0%고요. 12개월 포드 EPS 0.4% 정도 하락을 했고 YTD로 7.1% 올라 있고 EPS는 YTD로 마이너스 5.1% 하향 조정 됐고요. 그리고 PR은 12.02배를 기록하고 있고 PBR은 0.94배. 아직 1배가 안 됩니다. 아직 1배가 안 되고 이게 계속 이제 0.95 를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ROE는 7.78%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대체로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3% 그리고 하이닉스 0.8% 이렇게 올랐고 삼성바이오도 4.1% 그리고 현대차 0.9% 기아차 2.8% 카카오 3.6% KB금융 뭐 최근 글로벌 금융주 영향을 받아서 2.5%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도 대체로 한 10에서 20% 뭐 한 30% 이 정도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그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LG전자, 중형주단에서 40%, 36% 이렇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중형주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대형주는 S&P 500 기준으로 하면 한 10빌리언 이상 네.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한 13조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글로벌 기준으로 한 13조 이상을 대형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 기준으로 보면 한 20개 내외 정도가 네. 이제 글로벌 대형주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익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 한 몇 주 동안 좀 EPS 상향이 조금 됐었는데 다시 최근 일주 보면은 2.4%가 삼성전자가 하향 조정됐고 하이닉스가 좀 더 하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요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 실적 발표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뭐 1.3%씩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이버 0.9%, 카카오 0.5%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PBR이 여전히 1.2배 수준이고요. SK 하이닉스의 PBR이 0.9배 뭐 이런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LG화학 19.4배, 네이버 25배, 카카오 44배, 현대차 5.4배, 기아 5배, 그리고 KB금융 3.9배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내 금리도 보면은 미국 금리 영향 받아서 10년물이 18BP가 빠져서 3.41%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물이 28BP가 빠졌어요. 그래서 3.42%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차는 그래서 마이너스 1BP 지금 10년물하고 3년물하고 거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지난주에 3.5조가 투자자예탁금이 줄어서 46.4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용용자가 0.2조 원 줄어서 17.9조 원인데 거래소가 9.0조 원 그리고 코스닥이 8.9조 원 거래대금이 23조 원인데 주간 기준 1조가 늘었습니다. 거래소가 8.6조, 코스닥이 14.4조. 확실히 코스닥에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푸콜레이셔처럼 거래소랑 코스닥 이 거래 대금으로도 한번 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예. 네.
거래소로 이제 거래 대금이 예. 거래소가 많을 때 예. 아니면 코스닥이 많을 때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훨씬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총이 뭐 거의 20%밖에 안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근데 거래 대금은 지금 거래소보다 훨씬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거래 대금이 주가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연초에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으니까 예.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최성문님 수고 많으셨고 채플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